반갑습니다. 소도명상마을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가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하지요. 이 주제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채널에 어울리는 주제인가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소도명상마을 TV는 아무래도 명상을 메인으로 해서 기반의 정신을 국조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정신과 또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사상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이 주제는 조금 애매했어요. 고민을 좀 며칠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봐도 이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이 세상이 함께 평화롭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도 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평화롭 지를 못하고 혼란에 있으면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명상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이 세상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개인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이 세상의 정치라든지 국제 정세가 우리 개개인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지만은 거꾸로 이 세상이 어떠한 큰 부정적인 충격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이 결코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할 시도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지요. 직접적인 책임은 물론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없었고 어리석었고, 또 너무나도 욕심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끊임없이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가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장 이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남북 당사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4자 회담이니 5자 회담이니 6자 회담이니 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함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이 우리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임진왜란까지 올라갑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올라오던 이 일본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그 변수는 아시다시피 의병과 이순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수군의 활약이었습니다. 저 명군까지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동아시아 세계대전급으로 이 전쟁이 커지게 되는 거죠. 1593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하나의 이 안이 명나라와 일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한반도 분할 제안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북과 이남으로 한반도를 분할을 해서 이 북쪽은 명나라가 차지하고 이 남쪽은 일본이 차지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명군의 반대와 조선의 반대로 이 제안은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죽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강자들이 있을 때이나 혼자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나눠 갖자 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최초로 등장했던 한반도 분할에 대한 이 시도가 약 300년이 지나서 1893년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강대국 청나라와 또 계속해서 남하를 해서 이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오는 러시아라는 세력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청나라와 맞붙게 되는데 그것이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도에 일어나게 되지요. 일본과 같은 해양 세력,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1893년도에 영국의 외상, 외무부 장관인 킴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청과 일본에 두 가지의 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중립국 안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중립국으로 두자. 우리가 저쪽에 동남아시아에 가보시게 되면은 태국이 중립지대처럼 해서 살아남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조선은 그냥 중립국으로 두고 비무장지대처럼 여기를 두고 이제 페어플레이를 하자. 뭐 그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이었고요. 두 번째 안은 그것이 싫으면 한반도를 분할을 해서 저 위쪽은 청나라가 갖고 이 남쪽은 일본이 그냥 가져라. 그렇게 영국이 뜬금없이 끼어들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마 영국은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북쪽을 아예 청나라한테 밀어주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 분할안은 무산이 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기지요. 그러면서 이 조선은 청나라에 의지를 했는데 그 청나라가 신진 세력인 일본에게 지는 것을 목격을 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고 의지할 것은 러시아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아간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896년이 되는데요. 청일전쟁 직후죠. 청일전쟁 직후에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청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이 견제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러시아인데 조선이 급격하게 러시아에 의지를 하고 러시아에 붙게 되는 거죠. 일본이 러시아에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9도선 분할 안입니다. 이 39도선 분할안은 평양 원산, 대동강 원산 라인으로 그어서 그 남쪽은 일본이, 그 위쪽은 러시아가 차지해라,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39도선 분할안을 반대는 하지만 만약에 이 한반도에 어떤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이 안대로 분할 점령을 한다라고 일본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반도 분할에 대한 최초의 의정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왕을 보호를 하면서 이 일본하고는 뒷거래를 한 것입니다. 참 조선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패했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힘을 키우고 영일동맥을 통해서 영국을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미국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됐기 때문에 일본과 손을 잡았죠. 그러면서 한국이 희생이 되게 되는데 러일 전쟁이 1904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1년 전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본에게 제안을 합니다. 청일 전쟁 직후에는 일본이 러시아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러일 전쟁 직전에 1903년도에는 러시아가 일본에 이 39도선을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분할화는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9도선 이북은 중립지대로 두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더라도 39도선 이남만 차지하고 39도선 이북은 러시아도 차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올라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무장지대처럼 두자라고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이미 많이 커졌어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 제안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러일전쟁이 발발했고, 일본이 바로 러시아를 이김으로써 이 한반도를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1910년도에 한일 병탄이 일어나면서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강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을 하는데 이때 이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놓고 여러 카드를 만지는데 그중에 분할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포스담 회담에서도 이 한반도 분할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항복하기 불과 며칠 전에 소련군이 한반도로 너무나 급격하게 진격을 해서 오니까 이 소련군의 점령 하한선을 38도선으로 긋게 되고 이것을 미군이 소련에 제안을 합니다. 한반도에 38도선까지만 와라. 그리고 38도선 이남은 우리 미국이 들어가겠다. 예,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소련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뼈아픈 경험이 있죠. 반이라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을 하면서 한반도를 차지하지 못한 그러한 이 과거에 대한 반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소련은 받아들이게 되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 수립을 하면서 6.25가 발발하면서 이것이 지금 휴전선으로 고착화돼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2005년, 4년, 5년 이때 전후를 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아주 표면화시킵니다. 바로 한강 이북은 옛날에 중국 땅이었다라는 논리,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 이런 논리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에 있는 여러 그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 그냥 정치인의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런 연구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희한한 뉴스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뉴스냐면은 북한이 만약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붕괴를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원산평양으로 해서 분할해서 위쪽은 중국이, 이남은 미군 또는 유엔군이 분할 점령을 해서 평화를 유지한다. 뭐 이제 명목은 그거겠죠.
그런 안이 하나가 있고, 사분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평안도 쪽 이쪽부터는 중국이 차지를 하고, 이제 함경도 쪽은 러시아가, 그리고 강원도 쪽은 뭐 어디 다른 나라가, 그리고 이 평양과 이쪽은 뭐 유엔군과 해서 서로 중립지대로 둔다. 또 이런 안도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강대국들은 이런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비극의 역사가 아직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얼음판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화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민족의 가슴에 한을 남기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러서는 안 되겠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수 있는 정신은 우리 홍익정신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좌익이고 우익이고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초에 어떻게 생겼느냐? 널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정치 이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만이 지향해야 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이 지구상에 봉사를 하고 이 지구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도와서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데 우리가 한번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념이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더 완성시킬 수 있는 홍익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요. 그러한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또한 그 길로 가도록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평화로서 이 주권, 이 한반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바로 평화 통일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인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홍익하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가 평화의 중심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